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천마총으로 유명한 경주 대릉원입니다. 대릉원이란 명칭은 삼국사기의 기록에 미추왕을 대릉주에 장사 지냈다라는 기록에서 따온 것이며 12만 6,500 제곱미터의 넓은 땅에 신라시대의 왕, 왕비, 귀족 등의 무덤 23기가 모여 있다고 하네요. 대릉원에는 제13대 미추왕릉과 거대한 쌍분이 눈길을 사로잡는 황남대총, 고분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천마총이 있습니다. 봄날 벚꽃놀이 명소로도 유명한 미추왕릉에는 대립 군사 설화가 전해진다고 하는데요. 신라 초기 이서국에서 신라를 침입했을 때 머리에 대립을 꽂은 군사들이 몰려와 그들을 물리쳤는데 군사들에게 꽂혀있던 대립이 미추왕의 무덤 앞에 소복이 쌓여 있었다고 하네요. 사람들은 그 미추왕릉을 별칭으로 죽장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황남 대총은 두 개의 고분이 쌍봉 낙타의 등처럼 남북으로 이어져 있는데 경주에서 가장 큰 고분이라고 하네요. 1970년대 발굴 조사 당시 5만 7천여 점에 달하는 유물이 나왔는데요. 북쪽 무덤에서는 금관을 비롯한 부인대라는 여자 허리띠와 목걸이, 팔찌 등의 장신구가 나왔고 남쪽 무덤에서는 남자의 뼈와 금동관과 무게 이주의 유물이 발견되어 남녀의 무덤, 나아가 부부의 무덤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릉원을 대표하는 천마총은 황남대총과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북황상제가 하늘에서 타고 다닌 말인 천마의 그림, 말다래에 그려져 있던 천마도가 바로 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제155 고분은 천마총이란 이름을 가졌고 고분 내부를 볼 수 있는 유일한 무덤이기도 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단풍이 들기 전이라 조금 아쉬웠는데요. 단풍이 들 때 오면 정말 아름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